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9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죄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각축 그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수 총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 나를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쓰신 그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의 유형을 여러 가지로 좀 분류를 해놨는데 그 중에 몇몇 가지를 좀 소개하면서. 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유형의 성도가 있냐면, 어떤 예배가 있냐면 수면제 예배가 있답니다. 말 그대로 처음부터 졸음으로 시작해서 축도할 때 깨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서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독서 예배는 예배 진행은 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평소에 읽지 않던 성경을 읽고 읽거나 주보를 읽으면서 오타를 찾아내는 그런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 기억상실증 예배가 있대요. 이것은 뭐냐면 설교 시간에 설교는 듣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제목 하나 기억하지 못하는, 그리고 설교는 들었어도 일주일 내내 들었던 말씀이 전혀 기억하지 않는,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기억상실증 예배가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예배가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 시간 내내 다른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속으로 잔소리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머리를 감고 왔나? 왜 이렇게 앉아, 앞에 앉아있으면서 머리는 큰가? 그리고 목사님 왜 아, 그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는지. 그러면서 이것저것 참견을 하고 잔소리를 하는 그런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그 TV에 나오는 오디션처럼 점수를 먹인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몇 점의 점수를 좀줄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는 과연 몇 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외형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앉아 있어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분은 그냥 형식적인, 그냥 자리만 앉아 있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돌아가시는 집으로 가시는 그런 분도 혹시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 보고 참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마디로 차라리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왜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실까? 왜요? 내 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었어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제물이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몸을 위해서는 흠이 없고 가장 좋은 것으로 맛끼니마다 먹지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흠이 있는 제물을 마음대로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말락에서 1장 8절 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눈이 멀고 다리를 절고 병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흠이 없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이 드려야 하는 제물이 짐승이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흠이 없는 재물은 어떤 것일까요? 단지 헌금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또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드려야 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재물은 로마서 1 2장 일절 2절에서 말씀하,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몸인 줄 믿습니다. 영적 드릴 우리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예배 시간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번제대에 올려져서 태워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그 제사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유명한 크리소스, 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1,700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하여금 나쁜 것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눈은 하나님 앞에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혀로 하여금, 입으로 하여금 누추한 말이나 거짓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말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혀와 입이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무법한 일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손이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을 내 입으로 축복하십시오.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머리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재물이 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흠이 없는 재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지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큰그 다섯 가지의 제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제사들의 공통적인 그 공통점이 있다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 제물로 드려진 동물을 잡아들이게 되는데, 그 동물들의 피 흘림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로 드려질 동물들을 잡는 데 있어서 네 가지의 절차가 오늘은 특별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오 절에 나옵니다. 오 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먼저 수송아지를 잡는데 죽여서 뭐를 하라고요? 피를 가져다가 재단 사방에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 나오는데, 그는 또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절차는 뭐냐면, 그 피를 쏟은 동물의 가죽을 벗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하라고 그러냐면, 각을 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9절에 나오는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물로 드리는 동물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맨 마지막에 뭘 해요? 불로 살아버립니다. 살라 버립니다. 사실 재물로 들여지는 소나 양이나 염소에 칼을 대서 피를 흘리기만 해도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죽을 벗깁니다 거기다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마지막에 불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냥 죽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죽음. 한번 죽고, 또 죽고, 또 죽는 그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 재물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재물이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라고 전제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매일 죽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나의 생각이 죽고, 나의 가치관이 완전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자아가 한 번에 죽습니까? 우리의 고집이 한 번에 죽어요? 아니요. 한 번이 아닌 몇 번이고 죽이고 죽여야 그때서 죽을 수 있습니다. 내 귀에 재물인 동물에게 칼을 대서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불로 태우듯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죽여야될줄 믿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죽는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 죽는다는 것은 아무 말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아무 말이 없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아무 말이 없어. 죽은 사람이 말하는 거 봤습니까? 대화해, 대화해 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이 있을 수 없고, 내 경험이 있을 수 없고, 내 가치관과 내 철학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제물은 그냥 그 주님 앞에 몇 번이고 수도 없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말로는 죽었다고 하는데 죽지 않은 재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재물이 된 동물이 죽은 척 하다가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염소를 잡는 걸 제가 한 번을 봤는데 딱, 그, 잡, 잡으시는 분이, 이게 표현이 좀 너무 흉측하긴 한데, 딱 칼로, 그, 이목 있는 데를 쭉찔래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이따 이 염소가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잘못 찔른 거죠. 그렇게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난 그 염소는요, 더 사나워져요. 더 길길이 날뛰어요. 그래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죽이다가 한 번에 못 죽이게 되면 정말 사납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자아가 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얼마나 사나워지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고 생색 내고 드러내려고 하고 왜 그럴까요? 완전히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가지고 무슨 질문이 되겠습니까? 이런 제물로 어떻게 향기로운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있겠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를 위해서,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부단히 나 자신을 죽이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그렇게 철저히 죽여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 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죽어야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강하게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레위기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각을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심지어 끝까지 그 불에 태워주기 태, 태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죽이는 재물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십니다.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철저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성경을 이렇게 찾다가 이 말씀과 좀 통하는 그 성경 본문을 한 군데 찾았는데 그게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헝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헝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헝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부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두 랩돈을 드렸던 가난한 과부의 이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랩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두 랩돈을 바친 이 과부의 이야기에 앞서 마가복음 11장 앞부분에 보면 또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과감하게 예수님께 바쳤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과 성경의 한장 차이에 두 여인이 나오면서 이두 여인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드림의 헌신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에 나오는 여인 300 데나리온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여인 두 렙돈 300 데나리온과 두 렙돈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9600대 1이래요 화폐가치가 두 랩돈이 1이라면 300데나리온은 9600배나 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300데나리온을 드린 여인에게도 감동하셨고 칭찬하셨고 두 랩돈을 드린 그 여인에게도 감동하셨고, 칭찬하셨습니다. 9,600대1, 비교조차 할수 없는데, 주님께서는 똑같이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두 랩돈을 드렸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전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로 어 홀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아낌없이 내 모든 것 드린 것, 전체를 드린 것, 뒤에 숨김없이 그 챙겨놓음 없이 다 드린 것. 그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단어가 또 어디에서 사용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두 랩돈을 드렸던 여인에게 너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 그 단어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할 때에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했다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생활비라고, 생활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영어로 무엇이라고 표현이 되냐면 라이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프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은 생활비 전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적 의미에서는 무엇을 드린 거예요? 생명의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랩돈을 드렸던. 그 여인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생명의 전부를 드렸다. 정말 이 여인이 드렸던 건 진짜로 드렸던 것은 생활비가 아니라 그의 생명의 전부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을 드리든 내 삶에서 헌신과 봉사를 드리든 아니, 헌금할 때 1불, 2불을 드리든 그거에 관계없이 그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의 전부,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 드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요, 저의 소망입니다. 그런 우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일부를 드리든 2부를 드리든, 아니, 교회에서 10부를 봉사하든 20부를 봉사하든, 그거에 관계없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들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담아 드릴 수 있는, 이두 랩돈을 드렸던 이 여인의 그 드림이 우리의 드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통해 그렇게 예배받으시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영원토록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꼭 잡아야 할 것, 예배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시대적으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선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왜요? 지상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선교로 끝나면 안 돼요. 왜요? 성경의 흐름도 보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며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요? 계시록에 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해야 될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것한 가지 선교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마치면 안 돼요. 그곳에서 예배가 일어나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또 예배하는 삶, 그것을 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50년 동안의 목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 마차를 타고 달린 거리가 25만 마일이래요. 25만 마일은 아마 지금 자동차를 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마 차, 자동차 한 대가 거의 수명을 다하는 그런 거리일 것입니다. 그가 그먼 거리를 다니면서 찬양과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가 68살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호흡하는 동안. 나의 창조주를 찬양하리라 죽음이 찾아와 더 이상 소리를 낼수 없을 때에도 내 영혼으로 나의 주를 찬양하리라 그가 육체 임이다해서 입술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소리가 낼수 소리조차 낼수 없을 때 그의 영혼으로 마지막 힘을 다해 부르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일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